그래서 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김영삼 대통령, 김대중 대통령을 또안 했네요. 그래서 한번 해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원래 이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명리학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 사주는 원래 잘안 보는 거예요. 공부할 때나 보는 건데, 예, 왜냐면 죽으면 그 사주 명은 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거든요. 근데 이제 공부할 때는 당연히 다양한 케이스를 내가 역사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보는 건 맞습니다만, 원래는 죽은 사람 사주는 안 보는 게 맞습니다.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, 좋은 행위는. 근데 어쨌든 공부하는 측면에서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총 8개의 무진년, 을축월, 기미일, 갑술시에 태어났는데 8개 중에 6개가 토입니다. 그리고 딸랑 2개 있는 게 목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예, 전부 아버지의 돈입니다. 이분 아버지가 그 부산, 울산 이쪽에 멸치란 멸치는 이분 아버지가 다 공급하는 거제도 쪽에 초갑부. 그래서 이분은 평생에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. 거의 한량급이죠, 그냥.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.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기미라는 아까 얘기한 그12.12 사태가 태어난 그 해가 기미년인데 이분 일주가 기미일주고요. 땅은 땅인데 되게 넓은 땅인 것 같지만 되게 자기만의 그 영역이 대단히 명확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보스처럼 정치를 합니다. 확장성이 좀 떨어지고. 근데 대단히 또 웃긴 건이 사람이 토 극강이다 보니까 이분이 밀어줘서 노태우 대통령이 된 거예요. 결국은 그 합당 때문에, 3당 합당 때문에. 예, 왜냐면 토가 어쨌건 금을 받쳐줬으니까.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분이 가장 큰 업적이 딱두개 있는데, 제가 볼 때. 하나는 그 하나회라고 하는 군대 내 사조직을 박살을 냈어요. 정말 시도 없도록. 아마 이제 이번에 검찰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하나회 수준 정도까지 박살을 내야지 될 건데,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또 검찰에 끌려가는 거 아닌가? 뭐 하여튼. 근데 대단히 집요하고 아주 치밀하게 그 사람들이 반항하지도 못하게. 왜냐면 그때 이미 그 사람도 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. 국회의원도 많고 뭐 국방부 장관 뭐 전부 하나인데, 근데 아무리 대통령대가 됐다고 그걸 뒤집다고 또 쿠데타 나면 당하잖아요. 근데 이 기토의 특성 자체가 아주 대단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자기의 그 생각이 딱 박히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합니다. 그러면서 보스니까 자기가 나서지 않고 밑에 똘마이들 시켜가지고 싹 제거하는 방식의 어마무시한 작업을 합니다. 특히 그게 이분 나이 거의 뭐 이분은 7대운인데 거의 환갑 다 돼, 환갑 지나서 이제 대통령 되신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분이 본인 인생에 한 번도 없던 재성, 그러니까 돈벌 거가 이제 운이 들어왔는데, 이 재성이란 건 항상 재물이기도 하지만 네트워크, 그 다음에 뭐랄까 플랫폼 뭐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아예 그렇게 구축해서 준동하지 못하게 만드는. 그러면서 금의 기운도 없는데 그때 또 금의 기운이 들어와서 식신의 기운이 들어와서 그런 약간 여우 같은 짓 이런 걸로 장악을 했다라는.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 공부도 잘안 했을 거예요. 이분 하도 약해가지고. 이분 되게 유명하잖아요. 서울대 철학과 부산 분교 출신이십니다, 이분이. 우리나라에 몇명 없어요. 왜냐면 6.25 때 경성제국대, 그러니까 서울대가 피난 갔잖아요. 그래서 부산에 학교가 세워졌을 때 이분이 입학해가지고, 예. 서울대 철학과인데 부산 분교 출신이셔서 서울대 철학과 나온 걸로 나와 있어요. 근데 부산에서 다니셨던 그런 분이고, 그 부산이라는 동네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남쪽이고, 그리고 거기는 산이 되게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, 그리고 아버지의 그 엄청난 재력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 넓은 땅에서 펼친 거죠. 그러니까 넓은 땅은 기본적으로 나무도 자라고, 동물도 크고, 뭐 다양하게 내품 안에서 해라 이런 거예요.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자서전 뭐 이런 거 보면 맨날 명절 때 이제 돈 봉투, 야 맛있는 거사 먹어라, 막 이런 것도 주는 진짜 보스, 형님 이런 거, 이런 거에 거기다가 바탕이 되는, 자기가 토니까. 그래서 지금도 아직 요새 다시 김영삼 대통령이 회자되는 이유는 이 사람, 이분에게 어쨌거나 영향을 받았던 그 정치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. 근데 이제 3당 합당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의 여당 쪽에 많죠.
그거 반대했던 사람 딱두 명인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이부영 뭐 예전에 국회의장 했던 분인가 뭐 그 두 명만 반대하고 나머지 다 따라가 있는 상태라 그런 건 좀 안타깝긴 합니다. 왜냐하면 토기 때문에 이분 다 아까도 이제 중화라서 솔직히 해서 이분은 본인의 명확한 특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정권 그 권력을 얻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. 관을 내가 쟁취해서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민주화 아니면 뭐 이런 개혁 이런 거를 바랬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대통령 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하면 너무 티나잖아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어쨌거나 군인 출신도 아니고 문민정부라고 본인이 처음부터 밝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개혁이나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. 그래서 이분이 했던 하여튼 첫 번째가 하나의 없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금융실명제. 근데 이걸 이분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겁니다. 돈 벌어본 적이 없어서 금융실명제가 얼마나 그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에게 타격을 주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. 자기 아버지도 엄청 싫어했을 건데 그냥 뭐 아니 돈 주고받고 했으면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지 왜 자꾸 차명으로 하고 말이 돼? 뭐 이렇게 그냥 판단한 거예요. 그랬더니 이제 부자들은 황당한 거죠. 여태까지는 알아서 계좌도 막 여러 개도 해서 막 분산도 시키고 비자금도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무조건 실명으로 다 해결하니까 이제 다 까발겨지는 거잖아요.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융이 발전한 건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IMF 맞은 거 제가 볼 때. 그래서 돈 벌고 그런 경제적인 감각은 없으신 분이다 이분. 그러면 약간 하나에도 이렇게 자기 약간 극단적으로 결정해서 막 이렇게 해치운 거잖아요. 그것처럼 왜 이분이 일제 청사도 옮겨 막 부셨잖아요. 예.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. 아 그럼요.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좀 뭐랄까 기토의 특히나 기미일주의 특징인데 미토는 또 양의 기운이고 이 고집도 있고 이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게 맞다 싶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. 그런 추진력이나 이런 면에서 있어서는 대단히 뛰어난 분은 맞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도 한 거고 뚝심 있게 계속 버티면서 한 거죠. 한 건데 어쨌거나 이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이렇게 일단 하나에 부신 거는 자기가 많이 뛰었을 거예요. 박정희 때나 뭐 아니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렇게 막 시달렸다고 하지만 이분도 많이 시달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원한이 있겠죠. 그러니까 이게 싹 다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 먹고 밀어붙이니까 아주 제대로 그냥 없앤 거죠. 없앤 거고 근데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권력을 도구로 삼아서 국민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냐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.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도 비교를 할 건데 김영삼 대통령은 그냥 권력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. 내가 보스니까 보스의 끝판왕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되고 뭐 이런 거 잘 관심 없어. 그래서 대통령 끝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셨어요. 근데 이제 그 아들이 한번 껐덕거리다가 헛발질 했지만 뭐 그것도 뭐 쟤도 나랑 비슷하니까 저놈도 대통령 하고 싶었나 보다 이런 건데 이제 그만큼의 뭐랄까 연륜 경험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김연철 요새 또 슬슬 얘기가 나오던데 이분도 지금 여의도 연구소라고 이제 그 국민의힘 쪽 관련된 그 연구소 뭐 연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거.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업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김영삼 대통령. 그런데 이제 대단히 대비되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인데